아, 네. 두부. 그러니까 지금 아기가 네. 지금 사실 지금 주 메인 검사는 엑스레이 검사였던 거예요. 아, 네. 근데 사실 아기가 뭐 이렇게 보행할 때나 이럴 때는 어떤 앞 통증이라던가 뭐 파행 증상이라던가 이런 건 보이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엑스레이 소견상 그렇게 특이한 게 보이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혈액 검사는 깨끗했고요. 네.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허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뭐 이런 것도 약간의 이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다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뻐야 되는데 이게 언제 순간부터 뭔가 이렇게 좀 톱니처럼 살짝 네.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러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일 수가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근데 사실 고관절은 대형견들이 되게 많이 와요. 고관절 문제가.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실개골 문제보다 고관절 문제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이가 아이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살짝 보여요. 그 정도가 엄청 심하진 않은데. 그래서 앞으로 뭔가 다리 아파할 수도 있어요. 몇 년 지나면은 점점 어차피 옆으로 찍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는 무리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크게 무릎에는 문제는 없어요. 여기는 여기가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잎 조금 보인다. 그 정도. 그거 정도만.